국내 증시 8월 마지막 거래일을 어떻게 장식을 할까요? 전날 부진했던 반도체주가 그래도 오늘은 좀 힘을 내줬으면 좋겠는데요. 네, 오늘 엔비디아가 근데 또 장중에 하락을 했기 때문에 국내 반도체주 부진을 계속 이어갈지 아니면 오늘은 좀 힘을 내줄지 저희와 함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장에서 보내오는 힌트들 미리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일단 뉴욕 증시에서 보내왔던 사인들부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미국에서 흘러들어온 신호들이 국내 증시에는 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일단 3대 주요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프 먼저 보실까요? 장 중에는 다소 강세를 보이는 3대 주요 지수였는데 장 후반으로 갈수록 엔비디아 하락에 대한 영향을 더욱더 강하게 받으면서 좀 흔들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우 지수 0.83% 강세 보이면서 사상 최고치에서 마감을 지었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지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날 발표됐던 경제 지표들은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지도 한번 보실까요? 엔비디아의 반등은 없었고요. 오히려 엔비디아만 쏙 빼놓은 그런 하루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초록이 상승한 종목을 의미하는데 대체적으로 초록 색깔이 더 눈에 띄는 가운데 정말 쨍한 빨강, 그만큼 강하게 하락했다라고 보여지는 종목이 지금 엔비디아밖에 없죠. 엔비디아가 밤사이에 6% 이상 하락을 하는 모습들이었는데요. 과연 엔비디아가 정말 이만큼 하락할 정도로 문제였는지 체크해보겠습니다. 어제의 실적 나온 이후 지금 엔비디아의 문제점으로 거론되는 것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세 가지가 주요 문제점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어닝 서프라이즈가 약했다라는 게 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4.1%를 기록했는데 6개 분기 중에서 가장 약하게 나왔다라고 하죠. 하지만 시장 기대치를 훨씬 웃도는 실적을 공개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과연 서프라이즈가 약했다라는 이유만으로 문제야라고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높은 눈높이를 못 맞춘 가이던스가 되겠습니다. 사실 가이던스 그 자체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매출, 3분기 매출로 325억 달러를 예상했는데 시장 예상의 평균치를 상회하는 결과였죠. 다만 왜 못 맞췄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냐. 이 매출 가이던스의 최고 예상치가 379억 달러였기 때문입니다. 이 최고치를 못 맞춘 가이던스이기 때문에 지금 좀 실망스럽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아웃라이어가 있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평균치를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이던스를 못 맞췄다라는 게 적절한 지적인가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총 마진율이 하락하는 점을 투자자들이 우려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마진율이 하락하고 있기는 합니다. 1분기에 78.4%에서 2분기 보시면요. 75.1%로 내려오는 모습들을 보였죠. 처음으로 이렇게 마진율이 하락하다 보니까 투자자들 깜짝 놀랄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는 연간 마진율로 70% 중반을 예상한다라고 가이던스를 줬습니다. 이 70% 중반은요. 반도체 기업 가운데서 1등의 마진율이 되겠고요. 또 2등과의 격차도 굉장히 큰 상대적으로 높은 마진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진율이 하락했다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높은 마진율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라이언 데트리 카슨그룹의 수석시장 전략가는 엄청난 회사가 계속해서 맞는데 눈높이가 너무 높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월가의 대부분 투자 의견도 매수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 이게 문제가 맞는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엔비디아 왕관의 무게를 좀 버텨주길 바라는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투자 의견도 이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 의견이 되겠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 새롭게 제시가 된 투자 의견까지 다 반영이 돼 있는데요. 일단 41명의 애널리스트 중에서 38명이 매수 그리고 3명이 보유 의견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스트롱 바이 강력 매수 추천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평균 목표 주가는 150달러로 지금의
가격보다는 21% 이상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분석이 되겠습니다. 다만 실적이 공개된 이후 최저 목표 주가가 100달러에서 90달러로 내려왔다라는 점은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지금 실적 발표 이후에 새롭게 투자 의견을 제시한 애널리스트가 총 12명이었는데요. 이 가운데서 보유 의견을 유지하신 분 90달러가 있었고요. 그리고 로버트 W. 베어드 애널리스트가 120에서 150으로 지금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고 모건 스탠리도 투자 의견 상향이 나타났다라는 점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계속해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엔비디아가 장 막판에 지수를 하방 압력을 가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긴 했지만 엔비디아 없이도 그래도 꽤 잘 버텨준 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온기가 퍼졌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스콧 렌, 웰스파고의 수석 시장 전략가는 경기 상승 사이클 수혜 섹터 중심으로 대형주 비중을 늘리고 소형주 등 다른 자산 비중도 확대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특히 기술에만 집중하지 말고 AI에 파생되는 그런 다른 섹터들, 산업, 소재, 에너지 섹터에도 주목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엔비디아에 크게 의존하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내리면 같이 빠지는 모습들이 많았지만 목요일장은 그와는 좀 분위기가 달랐죠. 엔비디아 급락했지만 많은 종목들이 올랐고요. 또 대체적으로 상승하는 분위기가 퍼져 있었습니다. 보시면 차트를 보셔도 지금 상승의 온기가 퍼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의 시선을 돌려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에 가려진 다른 종목들에 대한 투자 의견도 함께 보시죠. 애플에 대해서 CT가 탑픽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 255달러로 제시했는데요. AI 스마트폰 시장이 2028년까지 연간 성장률 78.4%를 기록할 전망이기 때문에 애플의 AI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코멘트를 남기면서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9월 9일 애플의 이벤트 꼭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애플이 오픈 AI에 대한 투자에 논의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실제 투자까지 이어져서 계속해서 결합이 더욱더 공고해지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카바그룹 최근에 특징주로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 될 텐데요. 올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제2의 치폴레라고 불릴 정도로 강력한 성장을 과동을 걸고 있는 카바그룹 지중해식 샐러드를 팔고 있는 레스토랑이 될 텐데요. 모건 스탠리가 비중 확대에서 동일 비중으로 투자 의견을 한 단계 하향 조정하긴 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올랐지만 이 목표 주가마저도 지금의 주가보다는 조금 낮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업 펀더멘털에 대해서 우려한다기보다는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에 부담이 있다라면서 잠시 쉬어가자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IT 대란을 일으켰던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되겠죠. UBS가 매수 의견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 33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실적이 발표가 됐었고 이 실적이 걱정했던 것보다는 양호하다라는 이야기했고요. 또 IT 대란 이후 계약이 없을까 봐 또 걱정한 부분이 있었는데 주목할 만한 이목을 끌 만한 계약이 성사되기도 했다라면서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이렇게 목요일장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그렇다면 미국과 한국 연결시켜봐야겠죠. 일단 경제 지표가 대다수 긍정적으로 나온 목요일장이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낮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로써 미국 증시에서도 전반적인 투자 심리는 개선이 된 만큼 국내 증시에서도 투자 심리가 개선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엔비디아를 제외한 반도체주 그래도 상승 흐름을 나타내는 모습들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AI 성장 스토리는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전체적인 분위기 나쁘지 않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엔비디아와 연관성이 크다면 또 경계 심리가 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목요일장 정리해봤고요. 또 한국과 미국 연결시켜봤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국내 증시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엔비디아 실적에 직격탄을 맞았던 건 바로 우리 국내 증시였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예상대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자 다소 아쉬움도 남았던 하루였는데요. 어제 코스피는 1% 낙폭을 보이면서 2600
60선까지 내려갔고요. 코스닥도 0.8% 조정이 나오면서 756선에 마쳤습니다. 어제도 여전히 외인들 쪽으로 매도 흐름이 강하게 나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과 외인들이 담았던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 시그널 포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전반적으로 종목들을 보면 반도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반도체 주도주가 비어진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다른 대형주들 위주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 모습이었고요. 어제는 2차전지 그리고 여전히 좋았던 거는 제약 바이오 쪽이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어제 상위 종목 시가총액 상위 종목 10개 안에서도 급등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삼성 SDI를 중심으로 전해진 호재 덕분에 어제 배터리 관련주들 일제히 오름폭을 보였고요. 현대차를 제외하고는 모두 2차전지 관련주로 상위 종목들이 꾸며진 모습을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 CEO 인베스터데이 이후로 지속적인 모멘텀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추후 이슈 시간대에 이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기관 쪽의 모습을 확인을 해보더라도 외인들과 비슷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기관 쪽을 보시더라도 여전히 제약바이오와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들로 편성이 된 모습을 체크를 해보실 수 있겠는데요. HK이노엔 같은 경우도 현재 캡시와 관련돼서 지속적인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유한양행 이후에 제2의 FDA 승인을 누가 받아갈 수 있을지 관련주들 안에서 지속적인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슈를 놓고 봤을 때는 어제 우리 시장 어떻게 정리해볼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이슈 챙겨보도록 할 텐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 배터리 쪽이 좋았습니다. 특히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 상한가 안착하는 종목이 나왔는데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 B 샘플을 개발 완료했다라고 합니다. 보통 업체들에게 배터리를 납품하기 전에 총 3번의 단계를 거친다라고 하는데요. A단계와 B단계 그리고 C단계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이 B단계 같은 경우는 A단계에서 한 번 더 검증되고 추가적으로 변동이 있는 단계를 의미하는데 아마 B샘플까지 개발이 완료가 됐다는 것은 연말 안으로 C샘플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C샘플까지 나오게 된다면 대량으로 출하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전고체와 관련된 기대감이 어제 삼성 SDI 이슈로 불거졌던 것 같습니다. BMW나 뭐 람보르기니 우리가 잘 알만한 그런 럭셔리 슈퍼카들에게 공급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전기차 화재 예방과 관련해서 정부가 내년에 예산안 을 증액했다라는 소식도 동시에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3천억 원 정도가 편성이 됐었는데 내년은 그 두 배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면서 전기차 화재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기대감들이 어제 관련주들에게는 좋은 상승 흐름으로 작용이 됐었고요. 그리고 현대차의 이 CEO 인베스터데이 이후에 조금씩 나오고 있는 이슈들로 관련주들도 지속적인 변동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현대차가 이 기술을 계속해서 고도화하겠다라는 입장을 인베스터 데이 때 다시 한번 피력하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모멘텀, 추가적인 기술 개발과 함께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자율주행 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오토엔, 어제 상한가 안착을 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자율주행 스마트 모빌리티 시뮬레이션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이노 시뮬레이션도 상한가 안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나왔습니다. 이제 오는 10월이면은 위고비 출시가 되는데요. 위고비가 사실 공급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없어서 못 사는 그런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이 국내 시장에서 빨리 선점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 시장 출시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블렘텍 같은 경우는 위고비의 국내 유통사로 확인이 되고 있는 만큼 어제 장중에 14% 정도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 라파스도 비만 치료제로 묶어볼 수는 있겠지만 어제는 또 개별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더 강한 상승을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오늘 개장 전 우리가 점검해 볼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소식부터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엔비디아의 종가 현황 들고 왔습니다. 전일 대비해서 6% 주가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주가 현황으로 오늘 국내 반도체주들이 추가 하락을 이어갈지 아니면 월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긍정적인 사이드에 초점을 맞추면서 오히려 저점 매수에 나설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하락하자 월가에서는 실적 실망에도 불구하고 괜찮다라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앞서 다이앤앵커 확인해 봤던 것처럼 월가에서는
증시는 지속적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하면서 강력하게 매수 권고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기존 목표 주가 130달러 선 정도에서 150달러 선까지 번스탄이나 모건 스탠리, JP 모건은 상향으로 조정을 했고요. UBS 같은 경우도 주가가 하락한 만큼 오히려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시각은 거의 동일시 되어가는 분위기인데 투자자들의 마음이 움직여줄 수 있을까요? 어제 저희가 이 소식 함께 확인을 하면서 어제장에서는 떨어질 수 있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었고요. 비슷한 사례로 유한양행을 생각해보자 말씀드렸었죠.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슈가 나오고 한 거래일 정도는 가격 하락이 나오다가 지금 지난 7거래일 연속으로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어제도 52주 신고가 계속해서 돌파해 나가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도 동일한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을지 오늘장 변동성 체크가 필요해 보이고요. 관련주들 스탁 어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일제히 폭락을 했습니다. 대형 반도체주뿐만 아니라 HBM 관련주들도 크게 내림세를 이어갔는데 한미 반도체가 특히 최근에 나름 이 안에서는 변동성을 잘 보여줬던 만큼 어제장에서도 10% 가까운 하락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증권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표 주가보다 현재 주가가 거의 두 배 가까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저점에 대한 인식을 더 크게 가지고 가면 좋을지 오늘 변동성 체크를 해보시죠. 두 번째 이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심포지엄이 열렸는데요. 세계 지질 과학 총회에서 동해 울릉 분지 탐사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어제 실시간으로 열렸는데 주요 기사들은 오후 시간대 대거 나오면서 장중의 가격이 반영되진 않았기 때문에 오늘 장 안에서는 관련주들이 다시금 움직일 수 있을지 체크해보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일단 동해 대왕골에 석유 개발 가능성 높다. 지질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이 완료됐다라는 내용이 어제 심포지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됐고요. 140억 배럴 정도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가운데 판매 수익은 11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확실한 그 증거들이 뒷받침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도 첫 시추 예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내년에 예산을 현재 1,000억 원 정도 확보했다라고 합니다. 그중에서 정부가 500억 원, 나머지는 석유공사가 부담한다라고 하는데 현재 시추 총 5번 진행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2번 정도는 이제 내년에 예산으로 잡혀있는 1,000억 원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나머지 3번은 해외 쪽에서 자금을 끌어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주들 오늘 기대감 받아갈 수 있을지 전날 종가 분위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코오롱 글로벌이 일단 이번 주 내내 변동성을 보였었죠. 심지어 상한가 안착을 해주기도 했는데요. 어제장에서는 강보합권에 마무리가 됐었고요. 나머지 시추 관련주들은 일제히 하락 흐름을 보였는데 어제 심포지엄과 또 정부의 예산안까지 발표가 된 만큼 오늘 장중에 긍정적인 가격 반응이 될 수 있을지 보셔야겠습니다. 어제는 엔비디아 때문에 오랐다면 또 오늘은 PC 지표 발표를 앞두고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국내 증시 분위기 어떻게 될까요? 이데일리 TV와 계속 함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